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할 건데요. 조금 기니까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짝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지금 읽은 이 본문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다른 그 뭐랄까요?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또 다른 비유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선 4장 14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것이 씨인데 그 씨가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네. 우선 씨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제 말씀,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예, 이제 네 개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좋은 땅. 예.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내 마음이 사탄이에요. 예,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 보시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생명으로 받았다면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 유익으로 받은 거예요. 자기 유익으로 받으면 기쁨으로 옵니다. 일단 기쁨으로 와요. 그런데 그 17절 말씀을 보시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박해가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그 말씀을 적용해서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자기에게 박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더 이상 못 듣겠다. 넘어지는 겁니다. 예, 그게 돌밭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7절,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결실치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뭘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유익으로 되지 않으니까 땅적인 유익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잖아요. 예, 그게 육적 유익을 위해서 찾아갔었는데 결국 영적인 말씀만 하거든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아무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네.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 아니냐. 그래서 그냥 다 떠나가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다 그 일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 재물 염려, 뭐 재물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다그 육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병 고친다라든가, 어디 가면 금니빨이 뭐 무슨 뭐 이빨로 변한다든가, 또 사업이 잘 된다든가, 어디 갔다 오면, 안수 받고 오면.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육적인 유익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나머지 20절,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이제 이 땅만 좋은 땅입니다, 이게.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마지막 이 좋은 땅이. 옥토라고 돼 있잖아요. 예, 개역 한글에는 옥토예요, 옥토. 그런데 그 옥토에 떨어지는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배는 60배보다 좀 작잖아요. 60배는 100배보다 좀 작잖아요. 그래서 차별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결실을 맺기는 맺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아니, 나는 이왕이면 100배 맺고 싶은데, 30배 맺으면 좀 서운한데, 이런 경쟁심도 또 있어요.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0은 뭐예요? 완전이에요, 완전. 완전수, 꽉찬 수. 60은 뭘까요? 60은 6은 6이에요. 7로 넘어가기 이전에 6이거든요. 근데 60으로 표현했을 때는 뭐냐면 6의 완성이에요. 6의 완성. 6의 완성이 뭐겠어요? 이 6은 쓸데없구나. 이걸 알아먹은 게 6의 완성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안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에 뭘 했어요? 방주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네.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 나이, 그 60, 600,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겉사람은 없어져야 할 겉사람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게 6의 완성입니다. 30은 뭘까요? 30배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3은 항상 3, 하늘의 숫자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 하면은 하늘이 됐구나, 그런 뜻이에요. 하늘이 된 거예요. 결국은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씨는 수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종할 때 쓰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알곡 있잖아요, 알곡.
우리가 잘하면 알곡이라고 그러죠? 그 알곡은 시토스라고 그래요. 단어가 틀린 거예요, 지금. 알곡은 시토스인데, 여기서 씨는 스포로스라고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파종을 내는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알곡은 알곡인데, 이 씨는 정말 생명이 꽉 차 있어서 이걸 딱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를 선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이 씨는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그 씨가 우리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란 겁니다. 예. 그러면 씨를 땅에 뿌렸다고 했는데 땅은 뭘까요? 땅은 그러겠죠. 예, 저 말씀에도 있어요.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마음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 마음이 정체예요. 이 살덩어리는 뭐예요?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오늘 여기 오고 싶다 해서 온 사람은 이 육체가 스스로 온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원동력이 돼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땅이에요, 땅. 그런데 말씀을 어디다 뿌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뿌렸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땅입니다. 예, 겉사람이 땅인 거예요. 겉사람이 땅이라고요. 마음. 그러니까 버릴 게 없죠. 예. 밤낮, 여기 이제 한 보세요.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씨를 뿌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 나는 몰라요.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러나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 씨가 그 안에서. 근데 모른다니까 우리는 잘 어디까지 자랐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랐지? 잘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할 때요. 이 밤과 낮은 창세기에서 벌써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이다. 이 밤은요. 쉬는 게 밤이잖아요. 밤에 자죠? 예, 쉬는 거예요. 쉬고 낮은 뭐냐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그러니까 이 자고 깨고 할 때요. 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쉬는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기간이 자는 거예요. 사실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고 깨고는 뭐냐면 위로 일어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위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위로 일어나는 거예요. 싹이 나면 위로 자라잖아요. 옆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위로 자라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땅이.
우리는 그 씨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땅에 곡식을 심으면 이 곡식은 어디에서 양분을 섭취하냐면 그 땅에서 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 곡식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이라니까요. 그 마음이라는 게 원래 우리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씨를 딱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종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땅을 파죠. 파든지 구멍을 내든지 하잖아요. 거기에 씨를 심죠. 그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다가 씨를 딱 심어 놓은 거예요. 씨가 자라고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 땅은 어떻게 되는가요? 점점 양분을 다 뺏깁니다. 그래서 그 인삼밭 있잖아요, 인삼밭. 5년근, 6년근. 그 정도로 5년, 6년 지난 다음에 그 인삼을 소출을 하고 그 땅을 쉬게 만들어요. 그 땅에는 이제 양분이 없는 거예요. 다 뽑아 막 먹었기 때문에. 그게 겉사람의 후패죠. 그렇잖아요. 예. 그 씨가 자라면 자랄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이제 버리는 거예요. 네. 땅을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그 열매를 따가는 것이지.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오면 어디가 흡수하던가요? 땅이 흡수하잖아요. 그 곡식 안으로 들어가던가요? 그 비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땅이 곡식을 자라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비라고 했을 때내 마음이 그걸 받는 거예요. 받고 그 마음에 심겨진 영이 자라는 거라고요. 신기하지요? 예. 다 자란 후에는 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자라는 동안은 땅이 필요하죠. 근데 계속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 곡식이 계속 있으면 곡식이 나중에 큰일 나요,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 싹은, 처음에 싹이라고 그랬는데 이 싹은 푸른 잔디에 속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잔디. 네, 그걸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 있잖아, 이삭. 이삭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위로 세워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위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제 다 알았어요. 진리를 알고 하늘로 세워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 알곡은 없어요. 그게 이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을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라고 해도 아직 알곡은 없어요. 알곡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삭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 곡식을 시토스라고 그랬어요. 알곡, 곡식. 그러니까 충실한 그 알곡이 되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추수할 때가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가기 전에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걸. 마치 그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과 같으냐면, 사람이 임신한 거하고 똑같아요. 결혼해서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씨가 심겨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가요?
입덧이 시작될 거예요. 입덧. 그렇죠? 입덧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자분들 잘 알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따로 있어요. 평소에 잘 먹었던 거 있잖아요. 된장찌개 이런 거. 냄새만 맡아도 도망가고 싶을 때 있지 않았어요? 꼭 된장찌개라고 하지 않아도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구토가 나올 정도로 싫죠.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음식이 생각나죠. 저거 먹고 싶다. 우리 제 아내가 있지만 그 우리 아들을 임신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12시가 넘었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해장국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사 식당은 좀그 24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가 갔어요. 주전자를 들고. 그 주전자를 들고 1인분을 시켜서 가져왔어요. 그 정도로 무언가 배에서, 내 속에서 원하는 게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잘 먹었던 것들이 이 구토가 나기 시작하고 먹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뱃속에 있는 아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엄마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는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 비유로 말했을 때 땅이라고 봤을 때, 땅, 겉사람, 그 안에 심겨진 그 아들이라고 하는 씨가 있죠. 그 씨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달이 차야 출산을 하잖아요. 10이라고 하는 숫자 아시잖아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는 10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설명하기 위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이 10달 꽉찬 수가 차야 출산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10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출산을 하잖아요. 하면 엄마가 어디에 관심이 있던가요? 온통 그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잖아요. 아들을 수발하는 데 나를 온전히 거기에 뺏긴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엄마는. 그러니까 예전에 놀러 가고 즐기던 거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우리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아들이 출산되어서 자라는 데 있어서 줘야 되잖아요. 양분을 좋은 음식을 주고, 젖도 주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아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자꾸 자라잖아요. 자랄수록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뺏겨요. 온통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 생각밖에 안 난다고요. 그렇게 주님께 완전히 내 마음이 뺏겨서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여기. 놀러 가고 싶은 거? 별로 생각 안 나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별로 생각 안 나요. 좋은 옷 입는 거? 별로 관심 없어져요. 오로지 아들이 원하는 거 있죠. 아들이 원하는 거. 아들은 뭘 원할까요? 자라야 되니까 말씀 먹기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가려서 주는 거예요. 나쁜 거 주면 안 되잖아요, 아들에게. 유기농 뭐 이런 거줄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런 일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내 안에서 성장을 해서 장성한 자가 되면
아들이 이제 나를 이끌어갑니다. 엄마가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나를 이끌어가요, 이제, 그때는. 나는 늙었으니까. 엄마는 이제 늙었어요, 이제. 아들 키우고 나니까. 아들이 이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겉사람이 그렇게 아들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 돈 벌잖아요. 그 아들이 그랜캐니언에 보내면 갈 수도 있는 건데, 안 보내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엄마는. 보내줘야 가는 거지. 29절 한번 보시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는 칼포스라는 단어를 또 사용했어요. 아까 씨는 스포로스, 그 다음에 알곡은 시토스, 열매는 칼포스.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익으면, 익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익었다고 하는 것이. 파라디돔이는 뭐냐면, 전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수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익은 거예요. 익었다고 하는 것이. 남에게 복음을,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수 때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요. 뭐, 저 하늘로 데려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추수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댄다고 그랬습니다. 낫을. 이 낫을 대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사랑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상태가 낫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완전히 떨어진 상태. 낫을 대는 거예요. 그런 상태, 이제 섞이지 않는 거지, 완전히.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사랑에만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생명을 줄 건가, 주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가 낫을 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낫을 대면 어떻게 돼요? 추수가 되는 거잖아요.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온 걸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는 게뭐 이렇게 어디로 가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내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 낫을 댈 때가 곧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 거예요.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제 30절부터는 또 다른 비유로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말씀 하나를 더 봤으면 좋겠네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끝에 말씀,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건가? 라는 또 의문이 생겨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의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씨가 뿌려진 그 씨는 완성된 그 생명이에요. 그씨 자체가. 거기서 자라든 안 자라든 그건 알곡이에요. 그씨 자체는. 하나님은 그 씨를 심은 즉시 가져가도 그건 완성품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그가 씨가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묵시 세계에서는 이미 완성품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뭐 완성이고 그런 게 없잖아요.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것을 함부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을 볼때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좀덜 불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돼요. 이것은 가짜냐 진짜의 이야기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라는 과정에 있는가 없는가는 다른 문제라고요. 가짜냐 진짜냐는 구분할 수 있으되 아직 덜 자랐다든가 더 자라야 된다든가 그런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열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알곡이 되어서 추수할 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열심히 나와 더불어 그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픔을 느낄 때도 있고, 혼란을 겪을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이끄시기 때문에 나도 열정이 생겨요. 그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이에요.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 소원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 소원에 따라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그분이 먼저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소원을 주시고 먼저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받은 우리는 그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 중에 자라는 거다 이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결국 성취시키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마가복음 다시 4장 30절로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겨자씨 비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데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겨자씨가 다른 씨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작기도 하지요. 근데 겨자씨보다 작은 게 없을까요, 그러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작다라는 말은 세상이 뭐예요? 나의 겉사람이에요. 처음에 나라는 사람에게
떨어지는 말씀은 작아 보인다 이거예요. 보잘 것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시시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심긴 후에는,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모든 풀보다 커진다고 할 때 이 풀은 뭐냐면 그것도 나, 원래 내가 가지고 태어난 마음이에요. 그 풀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내 안에서 자라고 나니까 커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큰 가지를 낸다는 거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공중의 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듣고 또 생명으로 태어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의 대상자라고 할까요? 그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 나무가 커진 사람에게 또 생명을 전수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준다니까요. 그게 공중의 새들이에요. 자,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제자들에게 혼자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해석했다고 그랬죠. 혼자 계시다라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주실 때 많은 군중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따로 분리해서 주님이 이 풀이를 해주신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때 혼자 계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혼자 계시면 제자들도 없어야 되잖아요. 혼자만 계셔야 되잖아요. 혼자 계신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1대1로 와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해석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들을 때도 있지만 진짜 가르쳐 줄 때는 언제라? 1대1로 삶 속에서, 그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거기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그 이해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고요. 그 이해했던 것들이 삶 속에서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될 때 그때 그 알곡이 자라는 거예요. 혼자 계실 때 찾아가세요. 찾아갈 것도 없어요. 항상 여기 계시니까. 항상 계셔요. 뭐 찾을 건 없고요. 이렇게 돌아가면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죄사함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렇잖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죄사함을 받을까봐 쩔쩔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있으면 비유를 줘도 다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유를 주고 한번 깨달아 봐. 근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전부 다.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안 되거든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을 해서 알 것 같으면, 생명이 될 것 같으면, 싹이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뭘 필요해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계시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 아버지의 오직 그 은혜만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쓰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그 비밀, 비유로 말씀했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분이 따로 있을 때 가르쳐 주시니까. 예. 요한복음 16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쉬운 말씀 아닌죠. 다시 할게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성경 66권이 사실은 비유예요. 비유 다. 비유인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일까요? 계시로 눈을 열어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셨을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비유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유로 감춰놨던 것을 내가 보게 되니까 더 이상 비유가 아니죠,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비유로 안 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말씀이 덧붙여 있잖아요.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복음이 내 언어로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나름의 언어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 66권이 이제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다 열려있고, 열려있은 것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열매가 자라서 추수할 때예요. 그때가 추수하면 땅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땅, 그 비를 맞아가지고 양분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그 땅이 있잖아요. 겉사람의 마음. 그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굉장히 비밀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감히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고 해서 된 걸까요?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글 하나만 봐도 알아요. 탁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글을 봐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계속 행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갈망하게 만들고 갈급하게 만들고 계속 그 이른미와 늦은미를 맞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알곡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내면 그때는, 정말 그때는 알곡으로 살아요. 네, 알곡으로 살아요. 그게 추수 때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시점, 너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안식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안식이 남아있어. 지금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이 뭐냐면 추수 때,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낯을 대어서
온전히 율법에서 벗어나고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으로 이제 다른 자녀를 낳을 수 있을 정도의 그 파종하는 그 씨앗이 나에게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면 생명으로 살아나요, 사람들이. 그 단계가 뭐겠어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안식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추수할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인이 입덧을 하듯이 온전히 그 아들이 원하는 것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빼앗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먹고 싶은 새로운 양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솟아나게 하시고 그것을 취하며 더욱더 자라며 어느덧 알곡이 되어서 추수할 그러한 상태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꽉 찬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씻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는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또 만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에 돌아가서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도 하고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 기쁨의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